믿어온 동지, 영원한 맞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위대한 젊음이 우정으로 만나 힘과 슬기로 겨루는 지성과 야성의 광장이 있다. 어둠 속에 횃불 들고 결의 앞길 밝힐 때 언제나 어깨 걸고 앞장섰던 양교의 우정이 역사 창조의 불꽃으로 승화되는 젊음의 원색제전 고연전. 산야를 질주하는 호랑이,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 이 뜨거운 젊음의 함성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메아리칠 때 이 나라 사학의 쌍벽이요 결의의 꿈과 예지를 키워온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천지를 뒤흔들 대결전을 갖는다. 양교의 체육은 우리 민족의 개화기에 이 나라 체육을 개척하며 꺼져가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활력소가 됐다. 그러나 오늘의 고연전은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건설할 이 나라 젊은 세대의 성숙을 축복하고 높은 기상을 찬미하며 기량과 슬기를 다투는 종합예술의 축전이 됐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결같이 지켜왔고 미래에도 영구히 지속될 우리 두 대학의 변함없는 우정을 교환하기 위해 또 일찍이 이 민족의 위대한 활력으로 상징되어 온 양교의 뜨거운 젊음이 팽팽히 맞서는 이 청춘의 향연을 서로 축복하기 위해 또다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이 뜻있는 만남은 민족의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위해 일제 통치의 압제 속에서도 결의 앞에 횃불 들고 영원한 친선을 다짐하는 김상엽 총장과 연세대 이우주 총장의 굳은 악수. 학생 대표의 페난트 교환에 이어 입장식이 끝나면 본교생들의 가슴에는 필승, 압승, 전승의 신념이 성화처럼 불타오른다. 고연전부는 야구로 판가름하게 된다.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응원에 대해서 게임은 고조된다. 투수의 강속구, 타자의 폭쾌한 배팅, 스탠드의 탄성,
그리고 열광 또 열광. 승부의 여신이 창조하는 가장 짓궂은 드라마라고 일컬어낸 고현전의 야구. 1965년 정기전이 시작된 이래 77년까지 본교는 6승 2무 게임 종료 사이렌이 울리기까지 아무도 승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을 벌여왔다. 농구는 축구와 더불어 고현전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일찍이 1930년에 첫 대결을 가진 이래 양교는 장장 반세기 동안을 이 나라 농구 정상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왔다. 야구에 뒤이어 첫날 저녁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이 농구 대결은 단 1초의 시간으로 승패의 희비가 엇갈리는 숙명의 일전이다. 4승 2무 4패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농구 전적은 권교와 연세가 영원한 맞수임을 실감시켜준다. 농구전에서는 전력이 우세한 팀이 뜻밖의 패배의 선전을 드려야 하는 이변이 항상 뒤따라 고현전이 지닌 성격의 일면을 말해주기도 한다. 중체육관에서 농구의 대결이 시간을 마디마디 쪼개며 격돌을 거듭하는 시각에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에서는 빙판의 마술사로 불리우는 양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질풍같은 대쉬, 번개같은 스케이팅, 황홀한 스틱플레이가 전개되는 가운데 응원단의 열기로 빙판마저 녹는다. 상적인 공세에 계속되는 문전 위협, 사력을 다한 방어에 역습의 전기를 잡으려는 허허실실의 응전. 양교는 실로 호족수답게 일진일퇴를 거듭하지만 아이사키는 천하의 연대팀도 본교의 힘에 넘친 조직 플레이 앞에 번번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던 아이사키의 무패의 신화는 1976년에 아깝게도 깨어지고 말았지만 총 전적
7승 2무 1패로 단연 연세를 압도하고 있다. 가장 남성적이며 신사적인 운동이라는 럭비. 1929년에 탄생한 본교의 럭비팀은 한국 럭비의 기원이었다. 그 후 해방을 맞을 때까지 본교는 유일한 한국인 팀으로서 15년간 콧대는 없던 1인을 무찌르고 무적의 왕자로 군림했던 항일 스포츠였다. 럭비의 선구자여 창시자인 본교팀이 고연전에서 뒤질 수 없다는 것을 본교 응원단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력에서 뒤지더라도 정신력으로 극복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투지의 화신 본교의 럭비팀. 그러나 승리는 빼앗고 빼앗기며 돌고 도는 것. 5승 1무 4패의 팽팽한 전적이 말하지 않더라도 호랑이와 독수리의 대결은 좀처럼 승부를 가릴 수 없는 백중한 경기로 일관해왔다. 비전이 끝나면 선명한 녹색 그라운드는 힘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다투는 종합예술의 격전장이 된다. 서구풍의 세련미를 뽐내는 연대의 응원에 대항하여 본교는 뱃노래가락과 농악을 앞세워 현대와 원시를 조화시킨 강렬한 색조를 총동원하여 힘의 응원을 펼친다. 서민적인 정신으로 조화된 본교의 차전놀이가 펼쳐지면서 고연 응원전은 절정에 이른다. 축구는 옥스브리지의 조종 경기나 와스타 메이지의 야구 경기와 더불어 고연전의 꽃, 마지막 결판이다.
망국의 절망기로 해방의 혼란, 동란의 전화, 혁명의 격동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환과 역경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언제나 이 나라 젊은 세대의 지칠 줄 모르는 활력과 생명력을 대변해온 꿈의 경기가 고현 축구전이었다. 모든 종목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축구전만은 꼭 이겨달라는 5만 코대 가족의 열망은 뜨겁기만 하다. 한국 대표 선수의 총 집결이라 할 수 있는 황금 멤버로 구성된 양팀의 전력은 늘상 우열을 점칠 수 없는 백중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 일전에서 이루어지는 한 골은 길이 잊히지 않을 전설을 만든다. 정기전 축구에서 3승 5무 2패로 비록 본교가 1승의 리드를 지켜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자랑스런 맞수 연대가 본교의 앞서감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참못 흥미롭다. 76년 축구의 승리는 4개 종목서 2무 2패를 기록한 후에 유일한 승리였기 때문에 마치 침몰 직전의 생활과도 같은 감격적인 것이었다. 이겼다. 고대 이겼다. 만세. 고려대학교 만세. 외쳐라 그리고 노래하라.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우정있는 경쟁자요, 영원한 동지인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젊은 치성들은 이긴 자도 진 자도 없이 함께 어울려 청춘의 환희를 소리 높여 합창하며 낭만을 불태운다. 이날 아람의 호랑이들은 얼마나 자랑스런 나의 모교 고려대학교인가를 뜨거운 감동 속에서 확인하고 민족에 대한 사랑과 청춘의 고뇌와 인생의 심오한 의미를 자각하며 내일을 위한 오늘의 분발을 가슴 깊이 다짐한다.